어디 많이 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 런던 대, 토론토 대학, 버클리, 글립, 홍콩대, 인문대, 과기대, 네. 보원대. 왔다 왔다. 이 백인 뭐야? 홍홍투 크롬웰 웰컴 홍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 세계의 모두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아, 여기는 홍콩이고요. 홍콩은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습합니다. 대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스네기 덕분입니다. 네, 100만 공약 드디어 지켜줬군요. 아, 이 외국물 좀 먹고 이제 세련된 전과자가 되도록 해야겠구만. 아니, 그래서 오늘 바로 뭐 대학교 가요? 오늘의 컨셉은 유학간 전과자. 유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리뷰할 거예요. 근데 어디 학교 가는데요, 우리? 홍콩에 있는 대학교. 홍콩대학교? 네, 홍콩대학교 가요. 에? 진짜로요? 홍콩대학교가 아시아 3위 대학교. 우와. 그러면은 아시아 1위는 어딘데요? 아시아 1위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2위는요? 수경대. 그러면 서울대는? 이긴 하는데 매번 7위, 8위. 아니, 근데 진짜로 설마 바로 홍콩대를 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다행히 오늘이 여기 국경일이에요. 국경일이 뭐야? 빨간 날. 으아이샤! 오늘 수업이 없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갈래? 어디 갈까? 뭐 먹을래? 홍콩 맛있는데 어딨어? 홍콩 반점? 어? 오늘 일단 짐 풀고 시작하시죠. 갑시다, 호텔로. 한 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이건 아파트인가? 야, 바다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멋있게 있네. 산과 바다와 도시가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 우와, 빌딩 숲이야. 우리 그 흔히 빌딩 숲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진짜 빌딩 숲이에요, 이 안에가. 2층 버스도 있고. 와. 야, 저 포스터 대문짝만하게 있네. 아니, 아까 전에 그 공항에서 그거 봤어요? 혹시 손흥민 이거 포스터 이만 있다만 하고 총이? 우리나라의 영웅. 오늘 그래서 뭐 해요? 뭐? 일단은 짐 풀고 밥 먹고. 아니, 그 우리 홍콩에 오기 전에 과를 하나 하고 왔어야 됐어. 카지노과. 그래야 저희 마카오로 넘어가서 학비라도 벌지. 오, 우리 산 올라가. 경치 예술이겠다, 밑으로. 여기도 배달 음식이 되나 본데요? 배달 어플이 있나 봐. 우리가 어떤 홍콩입니까? 배달의 홍콩. 아이씨. 아이씨. 야, 진짜 높다. 여기가 우리가 묵는 호텔이에요? 좋은 데로 잡아주셨네, 또. 아, 또, 참나, 또. 어우씨. 오. 더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홍콩의 대학교. 스튜던트 빌리지. 기숙사예요. 홍콩대학교 기숙사. 유학 갔잖아. 나를 진짜 유학 보낸 줄 착각하고 계시나? 아니, 수영장이 딸린 호텔은 어쩌고. 룸메이트 소개해드릴게요. 룸메이트? 헬로?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사람이요. 반가워요. 여기 기숙사예요? 네, 여기가 저희 기숙사예요. 진짜 호텔인 줄 알았어, 나 여기. 아, 그래요? 여기가 로비 같은 곳이고 올라가서 이제 기숙사 4개로 나뉘어져요. 이게 지금 요 4개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데? 이름이에요. 뉴 퀄리티가 저희 기숙사고 랩치, 치순, 춘힘. 얘네 세 개는 스폰서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LG 막 이런 거구나. 아니, 근처에 기숙사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한 10개, 15개 있는 것 같아요. 맞네. 한국은 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한 개 있는데 여긴 뭘 10몇 개씩 있냐? 근데 그렇게 10몇 개씩 해가지고 한 3, 4개씩 묶어가지고 빌리지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안에 인프라가 다 돼 있어요? 편의점 있는 기숙사도 있고, 헬스장 있는 빌리지도 있고. 카지노는? 카지노. 오케이, 구경 갑시다. 네.
여기가 기숙사야? 네, 아이 기계가 그 카드가 하나씩 주거든요. 충전 기계. 그걸로 학교 불러나가고. 아, 그러니까 불러내고. 팀원이 충전해서. 아니, 너무 시설이 기숙사 치고는 너무 고급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기숙사야? 이거 호텔이지. 이거 봐, 리조트 같은 완전히. 이게 여기가 좀... 이제 랩치라고 다른 기숙사고. 이 기숙사마다 색깔이랑 내부도 살짝씩 다르고 디자인이 달라요. 뭐야, 대나무를 키우네? 뉴팜이라고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밭이에요? 밭이거든요. 이 뉴팜 하는 게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기숙사 동아리라고? 근데 이런 걸 해야지 다음에 기숙사 여드미션 할 때 훨씬 유리해가지고. 어? 기숙사도 뭐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데? 네. 왜? 에? 돈 내고 쓰는 건데 왜? 아, 돈 내고 쓰는데도 굉장히 치열해.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뭐야? 예, 원래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은 이 기숙사가 우와, 마른 하늘에 비가 와. 이게 홍콩 문화인데 이거 웰컴 물이에요. 아, 웰컴 물이야? 아, 에어컨 물. 아, 에어컨 물. 에어컨 물이 아니라. 원래 홍콩이 창문에 붙여놓은 에어컨이 많아가지고 다 에어컨 물이 다 바로 건물 아래로 떨어져요. 에어컨 물이 웰컴 물로. 난 또 홍콩이 나를 반긴다는 걸. 네, 여기가. 이게 다 동아리 활동인가? 오. 야. 네. 네. 와. 오, 하이. 하이.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Wales. 어디서 왔어요? 그 영국 옆에. 네. What is your major? Physics. 그 physics 물리. 물리학과. 아, 아, 아. 야. 이거 제 방이에요. 여기 없어 가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쾌적하고 좋은데? your girlfriend? Yeah. Your girlfriend? 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틀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어컨 하려면 돈 내야 돼가지고. 네? 아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이게 다 찍으면은. 진짜로? 에어컨을 나오고. 그렇게 시간별로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와트별로 돈 내야 할 거예요. 기숙사비는 얼마예요? 기숙사비가 한 150, 6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한 학기에? 네, 한 학기. 근데 바깥에 비교해서 하면은 비싸죠. 바깥은 한 달에 막 150 하는데 원룸이 150만 원 정도 돼요. 아, 진짜 확실히 비싸구나. 제 친구가 1인실인데 한번 보실래요? 1인실이 있어? 네. 오. 여기 치면 봐. 오, 뭐야? 뭐야? 여자. 잠깐만,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층이죠. 같은 건물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네. 원래 보통 한 건물이 남자, 한 건물이 여자. 아,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다 섞여 있어요. 2인실이 혼숙도 돼요? 아, 근데 2인실이 혼숙은 안 되고 비정상 안 되고. 야, 야, 나름 1인실 하겠다. 이거 참기름인가요? 맞아요. 고추장도 있네? 비빔밥 해 먹으려고 이거 다 챙겼구나. 양푼도 있어가지고.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된. 아니, 그리고 본인 방이 좋다. 바로 문 앞에 화장실이 있어. 그래서 바로 달려갈 수 있어. 이건 진짜 나이스인데? 네. 시끄럽지 않을까요? 시끄럽기는 한데. 저기서 그러면은 막 그 대포방구 끼면은 들리고 해요? 들려요. 네, 여기가 이제 기숙사 팬트리 가서. 팬트리? 야, 뷰가 산뷰랑 바다뷰랑 다 있어, 여기. 시티뷰도. 야, 밥 먹을만 나겠다, 여긴. 밤에 불 꺼놓고 야근 거면 진짜. 와. 노래 틀어놓고. 아, 너무 좋다. 냉장고 한번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짠짜라잔, 짠짠짠짠짠. 우와, 꽉 차있네. 갈비탕. 동원 참치도 있고, 장조림도 있네. 아, 이렇게 다 호수로 적어 놓은 거구나. 네. 연천미트. 남녀가 이렇게 층을 다르게 쓰잖아. 너가 마음대로 얘 층수에 올라와서 뭘 같이 이렇게 먹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네, 여기서 밥해 먹고. 통금 있어요? 이 기숙사도? 없어요. 아우! 통금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지금 사실. 2인실이랑 1인실이랑 가격이 차이가 많이 큰가? 거의 1.5배 정도 나요. 제가 한 9천 정도 정도. 12,000? 12,000? 1인실, 2인실을 어떤 기준으로? 1인실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들은 들어가기 힘들고 리어드미션에 첫 성공해가지고 다시 붙은 학생들을 한해서 뽑기를 해요. 내가 그냥 마냥 돈 낼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제비꼽게 돌려가지고
입금 뽑기에서 뽑힌 거예요? 네. 그때 좋았어? 저 그때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반대로 2인실은 네. 내가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룸메이트가 아, 랜덤으로 네. 배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방문 열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이 기숙사만의 특징이 있어요? 네, 기숙사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이 테이블 디너라고 해리포터 하이 테이블 디너라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다 같이 밥 먹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 그게 이제 그거 이렇게 쫙 나요? 이렇게 쫙 앉는 거? 네, 네. 그럼 그거는 비용은 누가 돼요? 비용은 이제 기숙사 비용에 포함이 돼 있고 알콜도? 네, 와인을 한 세네 병씩 한 테이블에 이렇게 줘요. 택도 없지 이걸로. 여기 기숙사에 또 어떤 시설들이 있지? 기숙사 여기야 위에 빨래방 있고 아래 공부방 그 다음에 뮤직룸. 아 오와 오, 오. 빨래방 궁금하던데. 아. 빨래방 한번 보시면 안 돼? 네. 26층 라운드리룸. 야 우와 이거 여기다 다 카드를 이렇게 찍는 거구나. 야 어떤 카드? 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오, 한국 사람이야. 씨, 뭐야? 여기 계세요? 몰라, 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빨래 지금 이거 해야 돼. 아, 예, 예, 하세요, 하세요. 카드를 찍는 거야, 이렇게? 아, 네,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해요. 이거 돌리는데 가격 얼마나? 세탁기는 한 번에 5불. 5불이면 얼마야? 한 900원? 어, 이건 좋은데? 세탁기가 근데 꽤 많네? 사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LG네? 둘 다 분할전해야 돼. 아, 이 중에 제일 좋은 세탁기가 뭔데요? 지금? LG죠. LG가 제일 좋아? 이거 뭐야? 이건 이제 분실물들이에요? 분실물. 세탁기 돌리면 무조건 양말 한 개씩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 아, 이유가 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그냥 지금 가는 식당이 어떤 데인데? 밑에 내려가면은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아, 이 좋지. 푸드코트 같이 막 로컬 음식 팔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먹을 거예요. 좋았어. 야, 진짜로 빼곡빼곡한 느낌이 이렇게 다 있어. 어디야? 여기가 시장이고 거기서 먹을 거야. 오, 신기하구만. 오, 야 저기 막 고기 걸려 있는 것 봐. 이야, 와. 여기는 정육 전문 층인 건가? 나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광경이야 지금. 어, 야 푸드코트인가? 맞아요. 오, 와 엄청 크다. 야, 먹어보자 야. 메뉴가 엄청 많네. 아니 근데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야? 사실 저희도 광고를 못 올려가지고 저희 그냥 그 사진으로 네. 찍고 뭘로 찍는데? 저희 그 구글 번역기. 유학생이야 여행자야? 찍으면 나오나 바로? 와인스 시그니처 치킨. 뭐야? 오. 오 내가 해볼게. 쇠고기 안심 큐브. 쇠고기. 맛있겠네. 오케이, 또 뭐? 이거는 탕수육. 아. 한국으로 치면 탕수육인데 맞아. 여기 소스가 조금 더 야, 이거 너무 신기해. 파인애플 탕수육. 광동어는 할 줄 모르는 유학생. 세계 최고 대존자 리창. 어, 야, 번역 좋네, 이거. 잘 돌아가네. 이거 어떻게 불러시키냐? 누구 근데 어디 시 음꼬이 한대요. 음꼬이? 음꼬이, 크게. 음꼬이! 오신다. 헬로. 이거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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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약간. 어? 하하. 뭐야. 이거를 알아듣네. 이거가 아니라 리고. 아, 어, 맞아. 광동어. 무슨 뜻인데? 이거. 너네는 어떻게 하다가 홍콩대를 선택하게 됐어? 원래 애기 때부터 유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해외 대학을 알아보다가 홍콩대가 아시아권 내에서 순위가 되게 높았어요. 지금도 높아. 3위야. 그죠. 그때 2위였어요. 그러면 홍콩대는 성적이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네. 수능 몇 등급 나왔어? 수능이요? 어. 저희는 수능을 안 봐요. 어? 보통 A레벨 아니면은 IB. SAT. 토플. 어, 어렵다. 뭐? 같은. 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와 비주얼 보소. 어 탕수육. 와 우와 야 부먹. 비주얼 봐라 비주얼 미쳤다. 와 오징어. 우와 야 이게 매운 건가 본데. 아 그런가 보다. 고수. 와 이거 야 고수 냄새. 아 그거 좋아해. 우와 이야. 야 이게 메인 메뉴였네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이거 한 마리야 치킨 한 마리. 오케이 가 먹어봅시다.
이거 먼저 먹어봐요. 이거 뭐였지? 오징어 튀김. 이게 무슨 맛이었지? 이게 무슨 맛이었지? 오징어 땅콩 과자 맛.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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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킨을 먹어보겠어. 어, 머리네? 우와! 이것도 먹으라고 튀겨주신 거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이 음식이 다 한 번에 튀겨서 나오는 거라. 어, 너무 근데 마음이 아픈데? 가려주자. 가려야 될 것 같아. 일단 가려주자. 좀 그래. 야, 이거 뭐 하나 다 맛있냐?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 콩나물도 들어있어. 오케이, 먹어보겠어. 먹으러 여행할 거면 홍콩으로 와야 돼. 미식에 나와줘. 야, 너무 맛있는데? 근데 되게 매콤하니 좋다. 야, 이게 매콤하니까 맥주 땡기는데. 맥주도 파나, 여기? 엠꼬이! 어우, 발성이. 어우, 어떡해. 비어. 비어. 아, 오케이, 오케이. 비어. 영어를, 영어를 잘하시네. 그러니까. 야, 뭘 먹든 다 맛있다, 진짜로. 비비어, 이메다. 에? What? 아, 비비어, 이메다. 비비어?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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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다하다 현지인한테 목표로 보여. See you! CS25 7-11 품절되는 하이볼. 마시면 해피해지는 맛. 하피볼. 가. 이 웬 PPL이야? 뭐야 이게? 하이볼 맥주. 하이볼 맥주라고? 하이볼인데 마시면 해피해피해지는 하피볼이랍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맛이 여러 개야. 자몽어니 블랙티랑 야쿠르는 야쿠르트 맛이란 야쿠르트 맛 하이볼이라고? 우리 한 모금씩 먹어보자. 맛있는데? 아, 냄새는 좋아. 냄새 약간 그 캔디바 아이스크림 냄새 나고. 뽕다! 뽕다! 그것도 냄새 나고. 야, 짠! 여러분, 아, 만나서 반가워요. 아. 뭐야, 이게? 맛있다. 이거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매운 거랑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먼저 먹고. 진짜 잘 맞아요. 매운 음식과 찰떡궁합. 요구르트의 달달함 그대로. 하피볼 야콜.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잖아. 해외에도 좀 많을 거 아니야, 아시아권에. 그럼에도 홍콩대를 고른 이유가 있어? 저는 약간 지역을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멀지 않고 학비도 좀 괜찮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 비해서는 딱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싸진 않은데. 얼만데 학비? 한 학기에 1,300, 400. 뭐? 아, 잠깐만. 얼만데 다른 학교? 저기 캐나다. 아니 1년에 막 1억 넘게 깨지고 그런데요. 1억 병 팔릴 예정. 벌더방 자업을 그대로 구현한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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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 오늘 날씨 좋은데 포장해서 밖에 나가서 먹자. 홍콩의 그 바람을 만끽하자고. 바닷가 주변에 서구령이라고 또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야경도 볼 수 있어서. 네, 거기가 아마 야경이 되게 예뻐요. 렛츠 겟. 야, 이제 점점 예뻐진다, 동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서구령에 있는 서구문화지구라고. 요즘 새로 개발돼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핫하대요. 되게 이쁘네. 어, 뭐야? 푸드트럭이네? 맞아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파는구나. 아, 좋다, 이거. 그냥 우리 여기서 먹어? 저로 좀 지나가면은 야경 되게 예쁜 데 있거든요. 아하. 글로 가서 대충 앉아서 먹죠. 어, 야, 벌써 건, 우와, 야, 뭐야? 우와. 아, 너무 예쁘다. 홍콩만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또 있을까? 아, 없죠. 그렇지. 그럼 너 여기 어디 자리 잡고 있어. 네. 나 저기 사올게, 애랑 같이. 알겠습니다. 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아, 이거 뭐야? 그거네? 이거 삼킨 오리알. 그냥 호흡 용기 있는 사람만 약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음식. 난 겁쟁이야. 동규 먼저 먹이자.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딤섬? 맞아요. 시우마이라고 뒤에랑. 어? 저기는 피쉬버 두 개 또 시키고. 홍식 짜장면은 어때요? 아, 좋아. 오케이. 엠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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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앞에 저건 뭐야? 아이스크림 먼저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하나 떼서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 살까? 응꼴 에그 와플.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 거야. 초코. 오케이. 와우. 와, 와. 야, 이거 가져가기 전에 다 녹겠는데 우리가 먹자 그냥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 떼서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떠서 한 입에 먹으면. 그냥 그런데? 야, 이거 동기 줄래? 형! 야, 여기 좋은데? 야, 씨.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데? 종류별로 샀는데 뭐 먹을래?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이거 무슨 홍콩식 짜장면이랬나? 아, 이게 홍콩. 짜파게티에 짜장 소스 엄청 연하게 만들어서 섞은 맛이야. 먹어, 맛있어. 이건 맛있네. 이거는 뭐라 했지? 그거는 피쉬볼이요. 어묵. 야, 근데 이 삭힌 게 이게 도대체 뭔 맛으로 먹는 거냐, 이거. 파이팅. 아니, 너 먹으라고 산 거야? 아, 근데 이거 먹으면 다 못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럼 나랑 같이 먹을래? 먹고 배트맨 좀 가자. 아, 진짜요? 이거 진짜. 잠시만, 내가 먼저 먹을게. 오. 좋아요. 입수다, 입수다. 입수다. 괜찮아요? 무슨 맛인데? 썩은 계란? 야, 이거 아니 너 말고 저기 동원 형 먹이자. 근데 계속 그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풍기는 그 썩은 향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해요. 그지? 원래 물 달래. 저봐. 오늘 밥이야 공학생을 축하할 거 불렀어요. 네? 맛있는 건 같이 나왔는데. 누군데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9년생이에요. 호랑이띠예요. 에? 제가 9년생인데? 토끼인데? 어? 1월생이어서. 아니, 그래서 어디 학교예요? 홍콩 과기대에 다녀왔어요. 홍콩 중문대학교 대학하고 있어요. 그럼 중문과면은 대학교 자체가 문과야? 중문대학교. 아, 중문, 이름이 중문대학교. 과기대가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곳인가? 그렇지, 우린 홍콩 안에서 공학이 엄청 유명하니까. 홍콩대는 서울대지. 홍콩대가 서울대? 그럼 자, 홍콩에서 어느 대학교가 짱이야? 한인회에서 약간 연고전처럼 홍콩대 대 홍콩 과기대 농구대. 과기대가 그... 아, 그래? 어,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 축구! 홍대 축구장이... 홍콩대 축구장 있지. 그래?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이나 해외나 다 똑같아. 여기 두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학을 했었대. 여기 둘도 그랬어요? 난 초중학교를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국제고를 나왔지. 전 이화외고 나왔어. 외고랑 국제학교랑 비슷한 거야? 다르지. 어떤 게 다른데? 외고는 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한국 대학을 수능 친구들도 많았어. 국제고는 해외로 대학을 가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꿀팁을 좀 얻을 수 있지. 어디 많이 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 런던 대, 토론토 대학, 버클리, 글리, 홍콩대, 인문대, 과기대, 보건대. 유학 간 전과자입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들 구독자들 덕분에 해외를 또 오게 돼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아무튼 오늘 유학생들과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유학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 견문을 넓히는 어떤 좋은 어떤 경험일 수 있고 평균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아, 이제 오늘 이렇게 홍콩 구경을 했고 내일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가서 또 더 좋은 정보가 있을 테니 여러분들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유학으로 이어질까요? 유학 오케이? 유 유학에 대한 정보는 그 학교 내일 가보고 알려드릴게요. 레스토랑 추첨 점매추. How about school rice? 학식? No.